있으니까. 주제도 있어. 자기가 이게 있었잖아. 돈을 살짝 돌리는데. 어.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러면 돼. 어차피 저 둘은 그냥. 뭐 크샷들이야. 크샷들이야. 어. 48대 크샷들이야. 우리 이거 여기다 세팅하는 것도 몇 분 걸, 한 10분? 10분 걸렸지? 네. 세팅만? 보고만 있어도 그냥 웃음이 나오는. 허드슨이. 네. 허드슨 나오죠. 이게 작업기간이 디자인 포함해서 내가 그때 사자비 작업하고 바로 시작해가지고 또 영재 씨랑 설치하고 했던 게 횟수로는 3년 전, 그지? 횟수로는. 그죠. 근데 작업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한 2년. 2년 좀 넘은 것 같고, 디자인만 내가 이거를 디자인만 한 석 달 정도 한 것 같고, 이것만 몰입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작업도 뭐 네. 핫토이 작업이랑 뭐 실피드 작업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거 병행하면서 거기다 과정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D 디자인 끝나고 프린팅해서 다듬고 다듬은 거를 또 레진으로 또 복제하는 파트가 또 따로 있었고 거기다 레진 복제 파트 한 거를 또 다듬고 나도 지금 이거를 유튜브랑 인스타에 올렸는데 사람들한테 질문 많이 받는 게 이거를 어떻게 프린트를 했냐 잘했다라고 그렇잖아 뭐 달리 설명할 게 없잖아 잘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프린트 머신이 그냥 이렇게 다 이게 만들어주는 거야. 아, 그죠. 모르는 사람이. 어. 이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고. 있을 거야, 나사 이런 데. 달나라 보내야 되니까 빈틈 없어야 되고. 어. 그런 데가 마감이 필요 없는 거지. 70억짜리. 그래서 아무튼, 디자인, 샌딩, 복제, 샌딩, 도색. 그죠? 과정도 굉장히 복잡했고, 약간 막 내가 막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 이거 좀 팔면 안 되냐고. 아, 많이 봤어. 인스타 같은 데서. 뭐, 얼마가 됐건 지불할 용의가 있다. 뭐, 이런 사람 되게 많고. 뭐, 사람이 물론, 내가 아예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서, 욕심이 나긴 하는데, 그럴 수 없잖아. 그렇죠. 한 채만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 뮤지엄 W의 전시, 이제 내일 떠나는 거지. 떠나기 전에 이제 아쉬우니까 우리가 영상을 찍는 건데. 딱 한 채밖에 없어서. 그렇지. 두 채 만들려고 해도. 만들 생각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게 다듬는 것만 용진 씨가 얼마 걸렸지?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다듬기 시작하고 한 3, 4개월? 그 전부터 조금씩 하긴 했는데. 아, 이게 출력하는 데만 거의 한 반년 걸린 것 같아. 네, 출력이 오래 걸려. 출력만 한 반년 걸린 것 같아. 이게 우리가 샌딩도 한 번만 다듬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러프하게 한 번, 두 번째, 세 번째 마감하니까 이 부품수가 지금 몇천 개 될 건데 이거를 총 세 번씩 다듬은 거니까. 거기다가 다이더 같은 경우는 레진으로 떠가지고, 그러니까 다듬고 1차, 2차, 3차 다듬고 레진 복제 한 다음에 1차, 2차 또 한 거니까 거의 뭐 다듬은 것만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지. 거기다 우리가 지금 여기 뭐 카모플라주 경계 라인 같은 거를 유일히 다 파가면서 작업을 한 거란 말이야, 이거를. 왜냐면 샌딩을 치면 이런 이제 경계면에 먼지가 많이 쌓이기 네. 때문에 서페이스를 올리면 경계면이 사라져. 그러면은 나도 이거 진짜 멀미약 먹으면서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일일이 다 딴 거잖아. 근데 그래서 막 아프리카 지도처럼 막 이렇게 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너무 많이 넣어야 되니까 나중에 고갈이 돼갖고 내일은 모를 것 같다 이러다가 막 미국 집어넣고 물고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그 부분은 그것들이 또 다 서로 어우러져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내가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 왜 얘는 우주기체인데 왜 카모플라주냐고. 그치? 네. 그쵸. 이상하지 않아?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카모플라주 작업을 한 거를 100% 내 의견도 아니고 100% 누군가의 의견도 아니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금 작업을 한 거긴 한데 처음에 생각할 때 이게 우주에서 얘는 우주용이잖아 네. 지상에서 이거 달고서 막 움직일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왜 위장형일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주에서도
위장국이 안 보일 수도 있어. 막 자네 이런데 아, 네. 숨어 있으면. 소행성 이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 물어봐서 예비군 전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비역 전용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굳이 뭐 안 될 건 없잖아.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것 같아. 크샤트리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의뢰 크샤트리아가 갖고 있는 그 그냥 그 민자의 그 네. 모양에 뭐 들어간다고 한다면 바인더 바깥쪽으로 이제 뭐 데칼링이나 그 정도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근데 오히려 인스타에서 어떤 분이 나한테 이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분 말씀은 오히려 이제는 이거를 보고 나니까 그냥 일반 크샤트리아 보면은 바인더가 되게 심심해 아. 보일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딱 이제 적응이 되니까 이 패턴은 나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제 이번 생에 이거는 이제 많이 두 번은 못해. 네. 두 번은 못해. 워낙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진짜 이거 얘 고생만 새벽 4시부터 너무 피곤하니까 중간에 낮잠 한두 시간씩 자고 2주 반을 꼬박 얘네 바인더만 도색했잖아. 근데 뭐 지금이야 끝나고 나니까 그냥 그러려냐고 그냥 뭐 영웅이랑처럼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작업할 때는 내 진짜 모형 인생의 위기가 이렇게 오는구나. 내가 막 이 생각까지 했었거든. 너무 힘들겠다.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이 배열 찾기는 되게 힘들었어. 이게 검은색 배열, 검은색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들어가는데, 다섯 가지를 여기에다가 뭐 검은색 넣으면 이 사이에 뭐 짙은 녹색, 연한 녹색, 거기다가 뭐 갈색,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을 계속 생각하면서 넣어야 되고, 이제 내가 하나 잘못 생각했던 게 얘네 네 개를 다 똑같이 도색해도 어차피 내가 몰라봤을 거야. 아. 근데 혼자 생각에 다행히도 네 개 패턴이 너무 다 똑같으면 아. 되게 성의 없어 보일까 봐 네 개의 다행히도 패턴 아. 다 틀려. 근데 결국에는 구분이 안 나. 모르죠. 차라리 편하게 하나 하면은 그걸 쫓아서 그냥 할 걸. 이거 뭐 웨더링 넣고 어쩌고 하시니까 티가 전혀 안 나는 거야. 내가 약간 아차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도 내 자부심 중에 하나는 얘네 내게 패턴 다 틀려. 그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만큼 노력하셨다는. 그 노력했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냥 아 컴보 플러즈구나. 그래서 아마 지금 내가 48대1 시리즈를 ACWS를 처음 만들고 그게 벌써 한 10년 됐어. 10년 만에 3개 나온 거야. 10년 만에 3개 나왔으니까 두 번째가 사자기고 세 번째가 예비니까 그러면 50대 때 마무리가 총 5대를 하기로 약속이 됐거든? 아, 이제 50대 때 마무리가 되겠죠? 인생 프로젝트. 그렇지. 34살부터 44살까지 3개 했으니까 2개 남았으니까 그래도 한 50대에는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뮤지엄 W에 가면은 사자비랑 뉴건담이랑 이제 같은 공간에 전시가 되겠지만 뭐 나름 보람은 있지. 근데 나 혼자 다 한 게 아니라 이제 용진 씨도 같이 다듬어 주고 뭐 염두 뭐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주고 장막 없어요. 자기 자리에 있었잖아. 내가 만약에 뭘 해야 되는데 이거에 몰빵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그 자리에 없었으면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잖아. 영상이 안 나왔지만 이제 부팀장도 이거 샌딩하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많이 들였으니까. 근데 얘는 사자기보다는 키는 작은데 바인더가 있다 보니까 크기가 되게 커 보여. 위험하게. 볼륨도 진짜 어마어마해. 그 만들 때 제가 봤잖아요. 바인더만 있을 때랑 확실히 게틀링이 있는 거랑은 또 그치.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밑에가 꽉 차 있으니까 네. 무게중심, 그러니까 게틀링이 있음으로써 밑에 무게중심이 확 잡히는 거. 근데 게틀링이 없으면 꽃이 펴있으면 꽃대에 꽃 입술이 그냥 위에 달려있는 그런 느낌처럼 네. 이제 약간 밑에가 부실한 느낌이 좀 있는데 게틀링건을 같이 이제 놔두니까 밑에가 정말 꽉 차 보이는 것 같거든. 맨 처음에 생각할 때는 굳이 뭐 게틀링을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이 또한 지나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항상 되고 나면 뭐 지금은 이제 보면 좀 만족스럽죠. 뭐 이거 이제 그 뮤지엄 가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좀 좋아를 할 거고. 근데 왜냐면은 인스타의 팔로워분 중에 한 분이 홍콩 사람인데 네. W 뮤지엄에 가가지고 뉴건담 사자비 막 그거랑 내 인스타에 올라간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그거를 찍어서 막 영상을 해서 나한테 토스를 한 거야. 네. 그래서 느낌이 되게 새롭기도 하고 그 작업 막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
작업하면서도 진짜 귀찮을 때가 있거든. 왜? 왜 데미지야? 이러면서 왜 얘는 꼭 이렇게 데미지여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한 번씩 이제 뭐 피드백이 오면은 그래도 열심히 한 게 저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좀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것도 좀 있을 거고. 근데 얘는 확실히 지금까지 사다비도 웨더링 하셨고 얘도 지금 웨더링 들어갔잖아요. 근데 작업 중간에 이제 웨더링 없는 버전을 봤잖아요. 웨더링 없을 때는 왜 굳이 카모를 했을까 이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확실히 웨더링이 들어가니까 이게 그렇죠. 어울리지. 왜냐면 우리 이런 웨더링 우리 유격 훈련 때 많이 보는 그런 드론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되게 친숙한데, 근데 아마 군대 안 갔다 온 거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느낌이 되게 생뚱 맞을 수 있고, 우리는 되게 친숙하잖아. 우린 다 군필자니까, 그죠? 자라트로 군필자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어차피 이게 또 나 혼자만의 의견이었으면은 난 아마 이거 카모플라지 안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뮤지엄 W3에서도 담당자가 되게 이제 좀 특이한 컨셉을 원했고, 앞으로도 전무후무한 그런 컨셉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랑 이제 동의를 해서 이제 작업이 들어간 거고. 그래서 앞으로 나오기 힘든 버전이 하나 그냥 나왔다는 걸로 만족하는 거고. 위 내시경도 한번 받으러 갔다 온 거 아니죠? 어쨌거나 이제 끝났으니까 바램은 다음 48대 일은 되게 좀 F91이다 이런 거지. 작은 건데 그런 게 되고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용주 씨는 이제 작업 한 1년 거의 매달려 했는데 어때 후반에? 잘 끔찍했거든요. 끝이 안 나가지고 다 듣는 만큼 또 나오니까 와 끝이 없어. 와 이렇게 해야 끝났다 이러는데 여기 박스 이만큼 또 오니까 거기다가 막 끝난 줄 알았는데 내가 또 못 뽑는다고 계속 그러고 그지? 진짜 출근할 때마다 아 오늘은 출력이 없길 오늘은 출력이 없길 진짜 그랬거든요. 나도 나는 되게 막 출력한 게 저쪽에 되게 많이 쌓였어. 근데 출력을 해나가고 있잖아. 그걸 딱 리스트를 보면은 또 이만큼이 쌓여있는 거야. 과연 언제 끝날까. 하... 아무튼 뭐 다들 고생 많았고 자.